안녕하세요. 배워서 남주자를 주장하는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입춘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죠. 보통 사람들이 양력으로 1월 1일을 한 해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 역학에서는 양력으로 1월 1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양력으로 1월 1일은 작년입니다. 그래서 역학은 입춘, 바로 오늘이죠. 오늘이 한 해의 시작이다. 그러면 음력으로 1월 1일은 뭐 한 해의 시작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음력으로 1월 1일도 한 해 시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음력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달씩 틀립니다. 그래서 윤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음력은 한 해 시작하고도 무관합니다. 그러면 양력 1월 1일도 상관없고 음력 1월 1일도 상관없고, 그러면 역학에서 한 해의 시작은 뭐로 끊느냐? 바로 입춘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저의 운이 바뀝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올해 2018년도 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 운도 저는 좋습니다. 벌써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이 촬영 마치고 아내랑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지금 먹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시작이 좋으면 아무래도 올해 운이 제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됩니다. 입춘이라고 한 해 시작을 한다고 무조건 운이 좋은 건 아니죠. 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이 내한테 좋게 작용을 해야지 입춘 대길이란 말이 소용이 되는 거지, 올해 운이 내한테 나쁘게 작용을 한다, 입춘 대길이 아닙니다. 입춘 대패 안 되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운을 딱 보고 이게 내한테 좋게 작용할 때는 뭐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다져도 됩니다. 아싸! 올해는 입춘 대길이다, 이렇게 이제 다져도 되는데, 아닐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고 일 안 벌리고 그리고 현상 유지만 잘하면 그게 최고의 호신법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또 그 저기 거지 있죠. 돈 한 푼도 없는 사람, 거지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으니까 일을 벌릴 것도 없죠. 그리고 대개 사람들이 나쁜 운 때 일을 벌립니다. 나쁜 운 때 일을 안 벌리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때 일을 벌려 가지고 꼭 그 문제를 만들고, 나쁜 운 때 벌려놓은 그 일이 몇 년 뒤에 이렇게 표가 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미 뭐 벌려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걸 그때 수습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근데 이제 좋은 운, 이제 지금처럼 이제 좋은 운일 때 대개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고만장합니다. 내가 낸데 조금만 해도 일이 되니까, 내가 요것만 해도 뭔가 이제 성과가 예전보다는 더 많이 오니까 대개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고 아주 자만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이 입춘이면서, 그리고 입춘날에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좋은 운일 때는 열심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나쁜 운일 때는 우리가 아주 겸손하면서 현상 유지하고 절대 일 벌리지 말고 지금 있는 거 지키는 것도 버거울 텐데 벌릴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입춘이라는 것은 절기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절기가 24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절기는 12절기죠. 입춘은, 입자는 설립자입니다. 입춘, 봄의 문턱에 들어왔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봄의 문턱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리고 두 달이 있습니다. 두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입하, 입하라는 건 입은 설립자죠. 하, 여름의 문턱에 들어왔다. 그러고 난 뒤에 두 달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입추, 가을의 문턱에 들어왔다. 그러고 난 뒤에 두 달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동 해가지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왔다. 그러고 난 뒤에 두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추는 봄의 문턱에 들어왔다, 입하는 여름의 문턱에 들어왔다, 입추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왔고, 입동은
겨울의 문턱에 들어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되죠. 그리고 12절기는 굉장히 일정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 춘, 그 다음에 두 달 지나고 입, 파, 두 달 지나고 입, 추, 두 달 지나고 입, 동, 두 달 지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입, 춘, 올해가 지금이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입춘 다음에 그 다음 절기가 뭐죠? 망종이죠. 망종 맞습니까? 제가 오래돼가지고 절기도 지금 잊어버립니다. 입춘 되니까 망종 정말 큰일 났네요. 나이 50이 되니까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다고 제가 열두 절기를 잊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정말 창피하네요. 맞습니다. 망종입니다. 망종이 아니고 경칩입니다. 경칩. 아이고,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자신 있다고 자만하다가 오늘 완전히 쪽을 팔았습니다. 자, 입춘 오늘 봄의 문턱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경칩. 경칩은 이제 땅에서 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춘이 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경칩이 옵니다. 땅에서 이렇게 벌레가 쭉 이렇게 기어다니죠. 그 다음에 청명, 청명. 그리고 이제 경칩이 오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청명이 옵니다. 그러면 청명이 뭔가 하니 아주 맑은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청명이 오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입하가 옵니다. 여름의 문턱에 들어왔다 그거죠. 자, 입하 다음에 망종이죠. 망종은 이제 이렇게 그 땅에 누렇게 이렇게 보리가 잘 익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망종이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소서가 옵니다. 이 서자는 더울 서자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굉장히 무더운 그런 이제 그 날씨가 온다. 그런 기운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입추, 가을이 들어온 거죠. 자, 입추 다음에 오는 게 백로입니다. 하얀 서리가 내린다. 이런 뜻이죠. 자, 백로 다음에 오는 게 할로죠. 하늘에서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자, 할로가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입동이 오죠. 입동 지나고 나면 대설이 옵니다. 온 땅에 이렇게 이제 눈이 쌓였다 이 뜻입니다. 대설 다음에 오는 게 한 달 뒤에는 소환이 옵니다. 아주 매서운 그런 추위가 온다 이런 뜻이죠. 소환이 끝나고 한 달 뒤에 다시 또 입춘이 오죠. 자, 이렇게 절기가 옵니다. 자,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 일정한 패턴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입동 그다음에 땅 경칩이죠. 경칩은 땅, 그다음에 청명은 하늘, 그다음에 입하 땅 하늘, 입추 땅 하늘, 입동 땅 하늘. 이런 식으로 자연의 현상을 절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땀이 다 납니다. 이 12절기를 제가 갑자기 뭐니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평소에 갈고 닦아야 됩니다. 어떤 영화를 봤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왕년에 복스입니다. 세계 챔피언이죠. 복스인데 뭐 그동안 뭐 이렇게 좀 사고도 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뒷골목에서 아주 못 살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뚝 보니까 뒷골목에 이제 이렇게 그 동네에 뭐 이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권투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왕년에 세계 챔피언 보고 이제 니하고 내하고 한판 붙자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그냥 갈라다가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 한판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거기서 직살나게 얻어 터지죠. 그 사람이 로키 그 영화에 제가 로키에서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 왕년에 세계 챔피언인데 뒷골목에 젊은 사람들 그 복스에서 하늘이 직살나게 얻어 터집니다. 그래서 왕년의 복스도 계속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의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이제 계속 뭐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챔피언을 따는 이제 그런 제가 영화를 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조금 뭐 한때는 유명한 셈인데
이 십이절기를 제가 이렇게 갑자기 버벅거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이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역학보다는 발효 이걸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주를 딱 보면 거기에 오행이 있죠. 목이 좀 많다든지 화가 얼만큼 있다든지 금이 얼만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그게 이제 일정한 행운 그다음에 다룬에 갔었을 때 자기 사주가 가진 게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극도로 부족해집니다. 그럼 그 부족이 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행운에 어떤 다룬에 수가 억수로 부족하다 아니면 화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러면 그 부족이 돼가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운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발효식초 여기에 만약에 화 기운이 있는 발효식초다, 안 그러면 뭐수 기운이 있는 발효식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발효식초를 내가 이제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되면 내 부족한 걸 메워주니까 몸이 조금 이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스토리, 이런 컨셉으로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이 강의 1선에 뛸 때야 이 완전히 제가 일두절기를 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1선을 벗어나니까 이렇게까지 버벅거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오늘 좀 창피한 영상이지만, 자, 솔직하게, 뭐, 저는 뭐,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올립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입춘이, 1년의 시작이다. 뭐, 양력 1월 1일 필요 없고, 음력 1월 1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입춘 지나야지 올해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올해 시작은, 이제, 좋은 운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운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운일 때는 현상 유지만 하면 되죠. 차라리 있는 거 지키는 게 최고고, 좋은 운일 때는 기고만장하고, 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해야지, 그 좋은 운의 성과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